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바파홍입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젊은 청춘들이 예쁘고 부럽고, 언제부터인가, 아휴, 그냥 10년만 젊었으면 하는 말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니, 대신 성형외과로 달려가 주름을 펴고 젊은 스타일의 옷을 꾸역꾸역 억지스럽게 입습니다. 하지만 시간 지나면 피부는 다시 늘어지기 마련이고, 여기저기 주사바늘 찔러 넣으면 넣을수록 얼굴은 부조화스럽게 변하고 이상해집니다. 진짜로 젊어지는 방법은 성형시술을 받아 주름을 펴는 것이 아니라 따로 있다는 것,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10년 젊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들의 생체 나이를 낮추면 되는 겁니다. 동갑내기 친구인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나이차가 꽤 나는 선후배 사이인가 보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생체 나이 때문인 거죠. 뭐 원래 좀 늙어 보이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같이 동년배로 보이다가 중년 이후부터 차츰차츰 이렇게 벌어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같은 해에 태어났지만 한 사람은 나이보다 몸이 젊고 다른 한 사람은 나이보다 몸이 늙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체 나이를 낮춰서 진짜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너나 할것 없이 모두에게 중요한 얘기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체 나이, 영어로는 바이오 에이지.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노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나이라 그래요. 이 생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낮으면 동년배보다 젊게 사는 것이고, 그 반대라면 노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혈압도 정상이고 폐기능도 원활하고 저콜레스테롤이라면 생체 나이는 낮게 나옵니다. 하지만 자세가 구부정하고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가 아니라 의외로 중장년층에게도 이 거북목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서 컴퓨터를 쓰고 뭐 글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거북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자세가 구부정하고 간 기능, 심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 생체 나이는 높아집니다. 실제 나이를 한살 먹는 동안 생체 나이가 3살 늘어난다면 이 사람의 노화는 또래 평균보다 3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생체 나이를 낮출 수 있는지, 우리 몸을 10년 전으로 되돌려 놓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생체 나이를 낮춰 10년 젊어지는 방법. 첫 번째, 스트레스를 날려보내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체 나이로 최대 32년 늙게 됩니다. 우후! 가족의 죽음, 이혼, 퇴직, 가족 간의 분쟁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노화가 놀랄 만큼 빠르게 진행됩니다. 속이 문드러진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그냥 헛말이 아닌 거예요. 내 몸이 안에서부터 늙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돈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인다면 12년 젊어집니다. 나이 들어서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스트레스 관리 차원을 넘어서 삶의 질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일이죠. 부채를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게 사는 노후는 건강관리와 노화관리에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 많이 웃어야 합니다. 소리내서 아주 명쾌하게 포복 절도하며 웃는 것만으로도 8년이 젊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생체 나이를 낮춰 10년 젊어지는 방법. 두 번째,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자. 운동하면 최대 9년까지 젊어집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갱년기 이후 찾아오는 우울증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아주 효과 만점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산, 줄넘기, 뭐 계단 오르내리기. 이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박수가 높아지고 많은 산소를 공급해서 신진대사율을 높여줍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면 6.4년이 젊어지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되면 3.4년이 젊어집니다. 유산소 운동을 기본으로 해서 나이 들수록 근력 운동과 유연성 운동을 함께 해주면 아, 금상첨화죠.
폐활량, 근력, 유연성과 기억력이 향상돼서 생체 나이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운동과 관련해서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운동을 시작했다면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평생 해야 하는 것이죠. 평생 하지 못할 운동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말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괜히 어쩌다 한번 이벤트처럼 그렇게 운동했다가는 다치거나 심장에 무리를 되레 더줄수 있습니다. 생체 나이를 낮춰 10년 젊어지는 방법. 세 번째, 식습관을 바로잡자. 금연을 하면 6.4년 젊어지고 하루 3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으면 3년 젊어집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소식을 하게 되면 4년 젊어진다 그러는데, 먹는 밥은 평소에 3분의 1로 줄이고, 아, 이거 쉽지 않네.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밥은 안 먹는 날이면 아예 안 먹게 되는데, 어쩌다 그 밥에 손을 대는 날이면 그냥 때려 먹습니다. 오, 밥이 밥을 불러요. 아, 그냥 밥은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지방도 콜레스테롤의 부작용을 고려해서 줄이는 게 좋고, 매일 섭취하는 칼로리를 20에서 30% 낮추면 생체 나이도 거기에 걸맞게 20에서 30% 낮아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체중을 줄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체중을 줄이면 당연히 생체 나이도 젊어집니다. 술과 담배에 대한 얘기로 좀 되돌아가 보자고요. 술과 담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 강한 반발심을 보이는 댓글이 달립니다. 그런 댓글도 보통 두 종류인데, 하나는 나는 지금껏 즐겨왔지만 건강하게 잘 지낸다라는 그런 류의 글하고, 다른 하나는 야, 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마치 200년 살려는 듯이 그렇게 사냐? 술, 담배가 주는 즐거움과 혜택이 있으니까 응? 그냥 하고 살아. 뭐 100년도 못 살면서 그렇게 까칠하게 살아.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런 얘기 들으면 일견 뭐 타당하게 들립니다. 더구나 인생 100년, 200년을 운운할 때는 뭐 마치 깊은 철학적 통찰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해요. 아, 저 사람은 뭔가 깨달은 사람이구나. 무슨 철학적인 경지에 올랐구나. 다 우리가 건강할 때 얘기인 겁니다. 지금 건강한 듯이 보이니까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술, 담배 끊지 못하고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저런 말을 더하면서 멋지던 사람이 180도 확 변할 때가 있죠. 그리고 결국 술, 담배를 끊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큰 병을 얻고부터예요. 병원에서 암입니다. 뭐 이런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간 경화입니다. 큰 병을 얻게 되면 열의 아홉은 그동안 버리지 못했던 나쁜 습관을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람이 변하게 되죠. 그 중에 누구는 기회가 좋아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누구는 자신들이 텅텅 큰 소리 친 것처럼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제발 우리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건강할 때 건강 지키는 게 누가 뭐래도 현명하게 사는 거죠. 지금 아프지 않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거, 그거 보기조차 민망하고 안쓰럽습니다. 생체 나이를 낮춰 10년 젊게 사는 방법. 네 번째,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자. 병을 미리 잡아내는 조기 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만으로 생체 나이를 12년 젊게 낮출 수 있다고 그럽니다.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게 되면 자신의 몸 상태를 알게 되고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라도 이를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3년에서 5년은 젊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병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생체 나이를 낮춰 10년을 젊게 사는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네 가지 방법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입니다. 스트레스를 날리는 것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도,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도 모두 좋은 습관을 갖고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생체 나이를 알고 싶으시다면 종합검진과 함께 노화도 검사를 받아보시면 된답니다. 노화도 검사는 호르몬 분비, 면역, DNA 손상과 복구 기능, 항산화 기능, 뭐 독소 분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생체 나이를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더 건강에 유의하며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젊어지는 효과적인 방법은 건강식품도 성형시술도 아닙니다. 좋은 습관으로 생체 나이를 낮추는 것이 피부도 윤기 나고 몸매도 균형 잡히고 병도 없고 표정도 밝아지는 효과 직방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